네, 지금 맛집 3탄 찍으러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잠시 대피했어요. 일단 가긴 가야 될 거니까 여기 세나도 광장에서 어떻게 가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기 도미니크 광장.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면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은 선발 광장, 오른쪽은 제가 갈 맛집입니다. 어떤 걸 먹으러 갈 거냐면 제가 이때까지 혼자 먹기 좋은 음식들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둘이 먹기, 셋이 먹기도 좋은 그런 음식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사실 혼자 먹으면 이거를 많이 시키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도 불렀거든요. 인사 좀 해. 그리고 저랑 예전에 같이 살던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고 늦게 온다고 지금 카톡으로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가면 분명히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쭉 오면 파란색 쓰레기통 보이죠? 쓰레기통 보이면 도착한 겁니다. 정말 가까워요. 이쪽으로 이렇게 쫙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어디냐면 짜잔! 덤플링 타운. 형 어딨어? 조코 추네비에나. 전화 좀 전화 좀. 형이 아까 일찍 도착했는데 들어왔다 나왔대요. 설마 화나서 나가는 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왔어요? 네. 안녕. 형 화난 거 봐봐. 뭘 먹을까요? 이거 되게 메뉴판 바뀌었네? 업그레이드 되는데? 뭐. 원래. 자, 우리 뭘 시켜 먹을까요? 일단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짜오롱빠오. 저 이거. 그리고 요것도 먹죠. 나 이쁜. 오케이, 베일러. 이렇게 해요. 또우장, 또우장 있어. 자, 이건 또우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식으로 두유 같은 거예요. 진짜, 두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마시면 좋아할걸요, 웬만하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하지? 챙겨봤어. 이제 1,000명을 앞둔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제가 곧 1,000명이에요. 1,000명 지금 940명인가? 아마 이거 올릴 때쯤은 1,000명 되겠죠? 아니야? 아니야? 1,000명 되면 900명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취소할 거겠다. 정말 저기다 대자마자 바로 제가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아무튼 이거 진짜 꼭 시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게 달달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맛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뜨거운 또우장에다가 만두 담근 거. 이거는 뜨거운 또우장에다가 만두를 담갔대요. 형이 그냥 소개를 해주지. 나는 사투리 때문에 모르겠다. 이거는 백종원이 좋아하는 거야. 오! 빨간 기름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우리나라 매콤한 게 아니라 여기식으로 매콤한 거예요. 야채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바삭하고 근데 난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이건 진짜 그냥 물 대용으로 하루 종일 마시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김상 같은 경우에는 혼자 와서 이렇게 시켜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맛보려면 두 명에서 세 명 혹은 더 많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바삭함의 대명사. 엄청 바삭바삭합니다. 진짜 소리 들려줄게요. 가까이서. 이 안에 돼지고기하고 새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현명하네. 비주얼 한 번씩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샤오동바로 가거든요. 이걸 잘못 잡으면 국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위에 올려서 한 입 베어 먹고 그리고 국물을 마시고 나머지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국물 육수가 쩔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부터 마실게요. 이거 보이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이거 튀긴 거 있죠? 이거에 튀긴 게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둘 다 맛있어요. 완전 맛이 달라요, 근데. 이건 약간 매콤하고.
소장 하나씩 또 시키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안에 부추 들어가 있어요. 부추.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대요. 여기 집은 웬만한 이건 튀김류가 너무 바삭해서 진짜 식감이 좋아요. 이건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뭐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와도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여기 상체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뭐 특별한 향신료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시킨 거 그대로 시켜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뭔가 콩국수 그지? 콩국수 만두는 과연 어린 친구들보다는 약간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부모님한테 꼭 시켜주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카오카오찬 김성집으로 왔는데 성벌성당 세나두 광장 구경을 하시다가 가깝잖아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면 이쪽 와서 식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좋고 가격은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뭐 대놓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찾아오셔야 돼요. 지도 같은 거 보시고 카오카오찬 치면 구글맵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정말 금방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 걸음 안 걸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마카오 맛집 브이로그 3편까지 찍어봤는데요. 다음에 4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형 좀 성의 좀 있게 해줘요. 안녕.